안 되는 것만 갖고 불안감이 있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부터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구설이 됐든 인간 문제가 됐든 금전 문제가 됐든 문서 막힌 문서 문제가 됐든 하나씩 풀린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도 2024년 갑진년 또 하반기에 우리 뱀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하반기 뱀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뱀띠 분들 선생님 좀 어떤 좀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뱀띠 분들이 좀 곧지. 딱 기만 기고 말만 말고. 휘청거리진 않지. 직성이 있고 고집이 있고 하려고 하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고집. 열심히 살아, 솔직히. 그리고 뱀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초년에는 힘들어도 중년으로 가면서 말년으로 가면서는 재물이 좀 불어나 그래도. 배가 배를 불릴 수가 있다는 소리야. 고생들 많이 한 분들이 많어.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은 내가 남자가 돼야 되고 책임감, 생활력, 말도 못하게 한 분들이 많으셔. 그럼 뱀띠분들 좀 어떤 고생을 좀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랑. 힘들어하셨어요? 인간관계? 사람이고 또 가족이 됐든 지인들이 됐든 내가 내 거를 풀어주고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어깨가 무겁다. 만인간을 끌고 가야 돼.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가장 아닌 가장. 가족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식하고 이런 것만 가족이 아니거든. 부모, 형제 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 마음의 무게가 많고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마음의 뒤로 돌아서서 울어야 되고 그래도 다시 눈물 닦고 돌아서서 다시 또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 많고 내가 아직 할 일을 다 못했으니까.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일을 하려고 할 거야. 그만한 직성들이 있어, 파고 들어가는. 그리고 꼭 이루고야 말 거야. 고생들을 많이 했지, 인간 고생들을. 우리 뱀띠분들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지만 아니, 따뜻해. 마음이 속이 따뜻해. 겉으로 물론 다뭐 성격이 같지는 않아.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냉정한 것 같고 차가운 것 같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여리고 따뜻한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이 책임감도 강하고. 우리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상반기는 좀 어땠을까요? 마음만 바쁘고 몸만 바빴어. 실속은 없었어, 솔직히. 실속이라는 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금전도 마찬가지. 문서 같은 것도 내가 막 빨리 움직여서 재물도 끌어들이고 싶고, 막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막내 움켜쥐고도 싶고 하는 마음들도 많았는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한 분들이나 마음만 생각만 바빴어. 그러니까 다 져놓은 거지, 한마디로. 이것도 만들어 놓고 다 져놓고, 국식을 쌓으려면 다 져놔야지. 그런 상반기였어. 맘만 바쁘고 몸만 바빴다. 근데 좀 결과물은 좀 나오지 않았던 답답했던 상반기.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가 또 들어왔는데 하반기는 좀 우리 뱀띠분들 좀 어떻게 좀 얻을 수 있는 거좀 있을까요? 있지. 어우. 곡식도 있고, 곡식이라는 건 재물이고, 사람, 인간도 있고, 이런 거에서 많이 이득이 좀 있는 걸로 보이셔요, 하반기로. 그만 100%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대부분 보면 악하고 나쁜 애군만 없어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계단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상반기에는 막 몸으로 바쁘고 마음으로만 바빴지 실속은 없었거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하나하나 가닥가닥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거든. 이제부터 그렇게 나쁘지 않아. 괜찮네요. 그럼 이분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운기 중에서 가장 좋게 보이는 운기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좋게 보여요, 선생님?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다 그랬잖아. 네. 움직였으니까 결실을 봐야지. 곡식을 심었으면은 결실을 얻어야지. 그런 기운으로 보이시거든. 묻어놨던 게 예를 들어서 금전이 돼서 돌아온다든지 사업문이 됐든 문서문이 됐든 안 열렸던 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가 움직였던 게 하나 그게 승산이 있게 이제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뱀띠분들은 하반기에 금전운도 좀 괜찮겠네요? 그렇지. 결실을 해야 이제 내가 결과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하반기에 몇월 달에 운기를 좀잘 활용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선생님? 지금으로 봤을 때 신령님이 주시는 거는 9월, 10월 달부터 조금씩 풀립니다. 9월 달, 신령님들이 음력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월, 10월 가면서부터는 하반기 운에서 없었던 거,
못 잃었던 거 이런 게 하나하나씩 숨통이 조금 열린다세요. 9월 10월 그때를 잘 어쨌든 하반기 우리 뱀띠분들 좀 답답했던 운기들이 많이 풀려서 금전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도 또 좋은 기운도 많이 들어오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 재물로서 사람이 그렇잖아. 일단은 다 내가 동서남북 막혀 있으면은 금전으로 막히면 만사가 짜증이고 안 되는 것만 갖고 불안감이 있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부터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차츰차츰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 구설이 됐든 인간 문제가 됐든 금전 문제가 됐든 문서 막힌 문서 문제가 됐든 하나씩 풀린다고 보입니다. 오늘 또 하반기 운세 알아봤는데 오늘 띠만 보고 말해준 거잖아요. 네네. 이게 또 개별적으로 와서 보면 아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